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최근에 마약 쇼크가 우리 한국 사회를 덮치고 있습니다. 이 중고등학생들까지 마약이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학원가,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을 나눠주고 이게 고등학생 또는 중학생까지 이렇게 마약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니까 깜짝 놀랄 만한 상황이고 이제 마약은 연예인이나 뭐 유명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도 마약이 보편화되고 있다 하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기성 세대들, 어른들은 잘 모르지만, 특히 청소년들 또는, 이 젊은 층에서는 마약에 대해서, 그냥 큰, 거부감 없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데는 검찰이 그동안 마약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손발을 딱 묶어놨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권 때 마약 관련된 이 수사, 부서가 없어지거나 통폐합되거나 이렇게 하면서 점점 검찰의 손발이 묶인 상황에서 마약은 더 확산됐다는 겁니다. 우선 이 마약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가를 보고 또 문재인 정권에서 마약 관련된 검찰 수사를 얼마나 못하게 막아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조선일보 기자가 직접 이 마약 관련된 취재를 하고도 체험을 해봤다고 하는데 지난 3일 새벽 1시 30분에 마포구의 강병북로 진입로 부근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30대 남성 김 씨, 또 이를 쫓는 경찰의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이김 씨는 이날 익명 채팅 앱에서 함께 마약을 투약할 여성을 찾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를 했는데 상수역 일대에서 약 2km 도주한 김 씨, 이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도 했습니다. 순찰차 세대로 길목을 가로막고서야 멈춘 김 씨는 경찰에 잡히기 직전에 증거 인멸 목적으로 갖고 있던 필로폰을 삼켰다고 합니다. 김씨 차량에서는 필로폰 1g이 나왔고, 김 씨는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 경찰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난달 1일부터 경찰은 오는 7일까지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예고를 했는데, 이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등의 신원 추적이 힘든 경로를 통해서 마약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자신들이 마약 구매를 일종의 놀이처럼 인증샷으로 남기기도 하는데,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마약 자금에 대한 계좌 추적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약 투약자 사이에서는 경찰에 걸리는 사람이 바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 5일 새벽 3시 15분에 마약 구매자 A씨는 텔레그램 마약 판매 대화방에서 접속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수서인데 갑자기 땡겨서 일어났다. 필로폰 0.5g 오늘 아침 되나요? 필로폰 대신 아이스라고 씁니다. 아이스 0.5g 이렇게 썼습니다. 1분도 되지 않아서 판매책 B씨는 가능하다는 무통장 입금 번호를 남겼습니다. 자, A씨가 18분 뒤 입금 완료라고 보내자 B씨는 장소 알려드릴 테니까 잠시 눈 붙이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B씨는 마약을 숨겨놓은 장소 사진과 주소를 남겼고 A씨는 오전 7시 55분에 출근하기 전에 픽업 잘했습니다. 퀄리티 죽입니다. 단골 확정입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사진을 띄웠다고 합니다. 사진 속에 A씨는 손에는 하얀색 가루가 된 봉투가 있었고, 그가 마약을 얻는 데는 5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둘의 대화는 마약 판매책 B씨가 판촉용으로 올린 텔레그램 대화 캡처글입니다. 마약도 이렇게 판촉을 하는데 실제로 누가 가져갔다 이렇게 말해주면서 자, 이게 판매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에 텔레그램 통해서 마약을 판매하는 대화방 5곳에 기자가 들어가 봤습니다. 각 대화방에는 많게는 1,800여 명, 적게는 20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대화방에는 마약 거래 가격표와 안내문이 되어 있는데, 대마초의 언어인 버드가 3g에 55만 원, 5g에 80만 원이라는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월 수입 2천만 원 보장한다는 마약 운반책 공고문도 보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월수 2천만 원 보장한다고 하니까 마약을 배달해주는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판매자들은 전국 어디든 당일 배송이라고 광고를 했고, 실제로 구매 후에 다들 대다수는 보통 6시간 이내에 마약을 받아 인증샷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증샷까지 올리고 있으니까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판매자들은 마약을 와인 추천하듯이 광고를 하고 있고, 마약마다 맛이나 강도 또는 바디감 등의 평점을 매겨서 취향에 맞는 마약을 추천하는 판매업자도 있다고 합니다. 한 판매업자는 마약 사용 방법 등을 세세하게 적은 뒤에 자, 건전하게 즐기시고 항상 건강하세요라는 덕담까지 남겼다고 합니다. 마약을 판매하고 난 뒤에 자, 항상 건강하라고 합니다. 자, 이날 하루 텔레그램 마약 판매방 이 5곳에는 모두 47개의 마약 인증샷이 게재가 됐습니다.
대화방을 운영하는 마약 판매상이 구매자와 나눈 대화와 구매 인증샷을 올리는 방식인데, 마약 판매상은 인증샷과 구매 후기를 남기면 다음 구매 시 할인 또는 마약을 더 주겠다고 광고도 한다고 합니다. 자, 서울경찰청의 마약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약 판매상들끼리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마약 인증샷을 많이 남겨 구매자들을 더 현혹하려는 수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매자들은 지하철이나 버스, 카페 등의 일상 공간에서 마약 인증샷을 찍으면서 마약을 놀이처럼 여기는 듯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 구매자는 자신의 무릎에 사탕 크기만한 검은색 포장지를 올려놓은 사진을 올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버스 타면서 몰래 마약하는데 찌릿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몰래 마약하는데 찌릿하다. 그것도 버스 타는 데서. 자, 다른 구매자는 운전대 위에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하얀색 가루 인증샷과 함께 집에 가는 중인데 신호대기 중에 못 참고 조금 이렇게 마약을 했다는 겁니다. 자, 카페로 보이는 한 공간에서 커피와 함께 마약을 찍은 이들도 있습니다. 한 구매자는 경찰서 담벼락 옆이나 또는 긴장되면서 그렇게 이걸 쫄리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쫄리면서 기절 직전에 집에 다행히 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최근 수개월 사이에 마약 혐의로 적발된 사람들은 유명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유통회사 대표나 또는 미용실 원장, 가정주부 등 직업도 다양하고 있습니다. 자, 기자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인터뷰한 두 명의 마약 구매자도 본인을 회사원이나 가정주부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들은 마약 구매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 남용하지 않으니까 문제없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회사원이라고 밝힌 구매자는 업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할까 말까, 술, 담배 사는 비용과 맞먹으니까 이 정도면 비용 대비 효율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도 나쁜데 술, 담배와 비교할 수 없는 중독성을 갖고 있는 그리고 해악을 끼치고 있는 이런 마약을 술, 담배와 비교하니까 비용적으로 보면 비슷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주부라는 또 다른 구매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 할 게 없어서 취미 삼아 한 거다. 난 약쟁이 같은 그런 중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안동현 마약범죄수사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약은 과거 조폭 등이 몰래 하는 범죄로 여겼는데 요즘은 일반 사람들이 마치 게임처럼 일탈처럼 여기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다. 자, 그런데 이 마약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될까? 마약 단속은 검찰이 이 마약 단속에 대해서 계속해서 손발을 묶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수사권을 줄이고 통폐합하는 바람에 검찰 마약 범죄 수사가 73%나 급감했다고 합니다. 마약 사범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 수사가 줄어들었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문재인 정부는 검찰권 축소 차원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밀어붙이면서 지속적으로 검찰 조직을 줄여나갔는데 그 와중에 일선 검찰청의 마약 수사 부서도 하나 둘씩 사라졌습니다. 2018년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마약 수사의 컨트롤 타워인 대검의 강력부를 폐지해버렸습니다. 이어 2020년 추미애는 대검 마약과를 조직범죄과에 통합시켰고 일선 검찰청의 강력부 6곳을 형사부로 전환해버렸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검찰은 마약 공급 사범의 42.9%를 검거했습니다. 이런 조치가 취해진 이유입니다. 자, 2021년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마약 수사 권한도 줄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마약 밀수와 마약 소지 관련 범죄만 수사 이렇게 한 겁니다. 500만 원 이상의 마약 밀수 또 마약 소지가 마약을 갖고 있는 사람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마약류 지정이나 분석과 수사 기능을 마약청에 통합시킨 미국과는 거꾸로 갔습니다. 자, 그는 2021년 검찰이 직접 인지한 마약 범죄가 236건으로 전년에 880건에 비해서 73.2%가 감소하는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마약을 수사할 수 있는 기관 또 이 기구 이런 걸 통폐합하거나 없애버리는 바람에 수사가 대폭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6일에 마약이 중고등학생들까지 스며드는 충격적인 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가지고 마약의 유통, 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자, 이 마약이나 조직폭력배, 사기 횡령 이런 범죄를 못하도록 검찰 수사를 못하도록 막은 게 검수완박이다.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야당 의원들에게 도대체 그걸 막는 이유가 뭘까?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수사를 못하게 합니까? 다시 한번 이 마약, 조폭, 횡령 뭐 이런 수사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두 번, 세번 물어봐도 야당 의원들은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결국은 이 더불어민주당 금수완박 또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마약 수사가 활개치기 하는 그런 부작용도 낳고 있다는 점에서 이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